안녕하십니까. 엑소 OT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일본이 웬일인가요? 지금 6월 23일 날, 여기 또 난세이 제도 있죠. 히라라. 지금 히라라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4.4의 강진입니다. 전원의 깊이 117km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와떼 정도로 보이는데 맞죠? 이와떼 오후나토 4.6의 강진이죠. 9시 35분 14초. 아, 여기 이와떼를 친다는 거는 지금 이게 또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여긴 대만이죠. 대만에 오늘 오후 2시 40분에 화롄 시엔에서 4.9 강진 또 시작된 거예요. 치고 치고 올라오면서. 근데 이와떼를 친거 오늘 여기 지금 표시는 안돼 있지만 여기 USGS에는 미국 USGS에서는 표시 안 됐지만 지금 일본에 후쿠시마에도 지진이 났었거든요. 따라서 이와떼 후쿠시마 지진 난걸 보니까 뉴질랜드라든지 이쪽에 지금 지진이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봐야 됩니다. 로얄티 5.5 역시 이쪽이 또 움직이잖아요. 로얄티 제도 올해 그 7점대를 찍었더니 로얄티도 5.5죠. 여긴 피지로 보이는데요. 피지 그 밑에도 피지죠. 피지 두번 났고요. 지금 이 후쿠시마에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일주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이 뉴질랜드와 그 이쪽 남태평양 쪽의 지진들이 계속해가지고 보십시오. 이 뉴질랜드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5.9 보십시오. 6월 21일. 그러니까 이런 지진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보십시오. 6.5, 6월 21일. 이틀 전에 이렇게 뉴질랜드 계속 5.9, 뭐, 계속 뉴질랜드 치고 있죠, 지금. 19일부터 시작을 했죠. 4.7, 뉴질랜드 6.5, 5.9, 뭐, 계속 나오죠. 5.5, 또 이거 뭐야. 4.8, 계속 나오죠. 여기는 피지, 뭐, 그쪽 같은데요. 피지 4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 여기, 아, 이쪽에도 그렇죠. 많았었죠. 통가도 있는 17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피지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이제 뉴질랜드 법칙, 꼭 뉴질랜드만을 비단 꼭 바누아투 뉴질랜드를 꼭 찍어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만큼 이 남태평양 쪽이 움직이니까 후쿠시마와 이제 이와떼를 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후쿠시마와 이와떼 쪽이 그 오후나또 계속 지진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라라 난세이 제도 쪽 지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반복되는 거 지금 대만에 지진 4.9 있은 다음에 히라라를 찾았으니까 대만에서 올라온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만에 불안하니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대만을 치고 나서 올라오면서 다시 히라라. 항상 요나쿠니 대만 치고 요나쿠니 그러고서 다시 또, 뭐, 이또만 낮에, 뭐, 도카라열 또, 구마모토 치고 중요한 곳에 또, 똑같은 게 일주일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재팬의 연합군이고요. 4.9 화롄이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대만에서, 화롄에서, 오늘 4.9죠. 화롄 이건 20일이고 20일 4점 저기 4 20일도 역시 4.9 강했었죠. 그다음에 오늘 4.9 화롄 2시 40분 24초. 그리고 나서 여기 2시 40분 뒤한 2시간 뒤죠. 2시간 뒤에 다시 일본 히라라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대만에서 똑같은 겁니다. 일주일마다 계속 지금 화롄을 쳤죠. 그러나서 지금 히라라 치고 올라온 2시간 뒤에 지금 치고 올라오죠. 대만에서 4.9 찍었다가 다시 히라라 4.4.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일본은 지진 이외에도 정말로 민폐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만 힘들어야죠. 지금 일본이 대만에다가 지금 그 백신 저기 뭐죠? 백신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4만 회분을 그 대만으로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사망자가 7일 동안 11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어떻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보관을, 어떠한 아스트라제네카를 대만으로 보내줬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지금 베트남으로도 보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이거 베트남도 지금 걱정해야 돼. 앞으로도 더 계속 보내준다면, 계속 지금 이거는 심각합니다. 생명을 중요시해야죠. 이거 아무거나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거 아무거나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왜냐면은 아니 이거는 진짜 사람이 119명이 사망을 했어요. 7일 동안. 사망자 가운데는 심혈관 뭐 질환을 앓고 있는 분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 지병에 의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 119명 중에 지병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119명이 다 지병이겠습니까? 갑자기 그것도 일본 거를 받은 다음부터. 이게 지병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물론 그런 뭐 인과관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100% 백신, 일본이 보내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때문에 이것이 119명이 사망했다라고 딱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참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예? 저는 믿어요. 일본의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거 왠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어쨌든 좀 일본이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이 딱 보내주고 나서 사망자가 이렇게 119명이나 발생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뭐 심혈관, 지금 뭐 얘기 나온 사망자 가운데서 15명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고, 또 이제 음식을 먹다가 질식사한 분도 계시고,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질환, 그러니까 지병, 만성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거 보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이제 대만의 입장으로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쨌든 간에 좀 원망스러울 수는 있겠죠. 괜히 우리 대만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그런 백신이 없는 것도, 사실 대만이 백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일본과 지금 보십시오. 그 얼마 전에 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요시디 장 거기 대통령 총리와 스가 총리와 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 대만의 안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그 요나쿠니 가가지고 자위대 시찰하면서 그 대만에 있는 그 일본인 4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뭐 노력해야 되고, 유사시에 대만을 보호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면 일본에 있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 4만 명을 무사히 보호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면서 뭐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본에 아직까지는 일본이 그 대만하고 중국하고 해군력은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 분위기니까 대만에서 그냥 준다고 하니까 받았겠죠. 있는 뭐 우호관계를 위해서 124만 회분이나 제공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로 7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65세 이상의 원주민, 고위험군에 우선 선정을 하긴 했는데, 접종 대상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본으로서는 도와주려고 했겠지. 설마 이거를 뭐 일부러 안 좋은 걸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거 좀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뭔가 좀, 제가 이 표현이 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 일본, 근데 제가 볼땐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이 고의적으로 그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일본이 뭔가 할, 지금 보십시오. 일본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작년부터 된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망했지. 아베노믹스 망했지. 물가는 오르지. 실업자는, 네? 실업률은 최고를 지금 달리고 있지. 거기다가 그 사무실은 다 공실이 비어 있지. 도쿄 사무실 지금 비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올림픽은 또 1년 연기됐지. 그 다음에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올림픽 한다고 데모하고 있지. 지금도 또 이슈가 뭡니까? 그뭐 관중을 무관중으로 하니 유관중으로 하니 뭐 아니면은 뭐 IOC 위원들도 와가지고 다 VIP들도 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관중 횟수 그 5,000명으로 한다면 그런 VIP들이라든지 IOC 위원들 그 사람들은 거기 포함된 거냐? 그 5,000명 중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시끄러워 요즘에 아직도. 그 다음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도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생겨가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뭐만 하려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뭔가 안될 때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일이 안 풀릴 때는, 안 풀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지금 인도발 델타 변이가,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64%. 감염이 될 경우에는 입원 확률이 두 배가 높고요. 그리고 지금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 나오고 인도에서. 그거 정확하게는 뭐, 이제 나왔으니까 좀더 조사해봤지만, 변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그 전파력이 더 높을 겁니다. 그 델타 변, 인도발 델타 변이의 추가적인 또한 번의 변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그 어떠한 그 델타 변이보다, 그러니까 영국발 변이보다 델타 변이가 더 높고 인도발. 그 다음에 그 인도발 델타 변이보다 또 델타 플러스 변이가 또 인도발에 또 똑같은 인도발이에요.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세포에 더 강하게 결합, 세포에, 우리 인간의 세포에 더 강하게 결합을 하는 그런 전파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변이는 그래서 전파력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를 하면 할수록 전파력은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정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릴 때 지금 보십시오. 대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태고 오늘 보세요. 사가미만에서 지진 났죠? 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에서 지진 나고 계속해서 지금 후지산에서 6월 17일 날 후지산 나고 18일 날뭐 시즈오카 아이치 그다음에 또 19일 날 에이메현 예민한 곳만 계속 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어딥니까? 저기 그이 도쿄라든지 이 간토 지역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바와 이시카 저기 어디죠? 이바라키를 치면서 군발 지진이 그 양쪽 지바 현과 이바라키 나면서 이바라키와 붙어 있는 후쿠시마의 또 활성 단층을 왜냐면 후쿠시마 2011년도에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민한 곳이잖아요. 이미 후쿠시마는 들떠 있는 곳이에요. 지진 활성 단층이. 그 바로 붙어 있는 이바라키와 지바현, 특히 이바라키를 계속 건드니까 군발 나니까 후쿠시마에서 지금 또 계속 지진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쿠시마에서 또한번 대지진이 날 수가 있어요. 참. 어쨌든 참안 풀립니다, 일본이. 안 풀리. 그냥 이거는 그냥 안 풀리. 이 설마 일본이 무슨 베트남하고 저기 어디야? 그 대만에 일부러 뭐안 좋은 뭐 그걸 줬겠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일부러 안 좋은 걸 124만 회비나 줬는데 124만이 많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만에 대해서 일본이 그 우방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겠어요. 124만 회비나 보냈다는 걸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도 119명이 사망을 하니까 어쨌든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필 또 이렇게 일본에서 보낸 다음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